대한심령현상연구회 홈페이지.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전국의 흉가를 돌아다니며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 모습을 공개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가 체험했던 흉가에 귀신이 존재하는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나왔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실제로 정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짜로 만들어진가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일단 흉가 안을 살펴보는 대한심령현상연구회 회원들. 전자기장 펄스를 잡아내는 겁니다. 일렉트릭 마그마 필드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영혼들은 에너지체가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체가 바로 전자기장을 띄고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자연적인 수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수치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영가가 저쪽 구석에 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 구석에요? 예. 약간 빙의 같았던 자리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자리에서요? 이쪽 예. 구석에서요? 예. 와! 퇴마사가 접신을 했다고 했던 그 자리. 과연 기계는 반응을 보일까요? 수치가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에 빙의가 돼서 그분들이 느끼셨다면은 일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퇴마사분 퇴마사분이라면은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퇴마사분들은 이런 분들은 주위에 있는 영을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이 빙의에 따르면 그 정도로 에너지가 높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치상 보면은 영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영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앞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앞자리가 3, 4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장비로도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일단은 지기의 형태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불안한 게 좀 느껴지거든요, 살짝. 근데 이제 바깥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살기나 그런 게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시는 대로 이게 오라메타라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오링 테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엘로드 같은 그런 장비 탐지 장비 있잖아요. 석유 찾을 때 쓰는 탐지 장비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이것도 똑같은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수맥을 확인할 때 쓰이는 엘로드와 같은 이론으로 만들어졌다는 기계. 이 기계는 귀신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오라메트라는 기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까요 무속인들이나 뭐 이렇게 사례점으로 오셨을 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그 강아지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개를요. 네네. 그 개가 네. 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동물 실험 당시 개가 앉아 있던 자리. 당시 조련사는 개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개가 장롱 안에만 있고 여기 바닥에 안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지기 자체가 아마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저기 좀 멀리 떨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퇴마사와 이들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귀신을 측정한다는 기기들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